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에는 커다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지금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께 이름으로 존경드리며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도 지금 위대하신 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여 죄를 하나님의 존전에 넣어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참여하는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여하는 심령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발갈이 찢긴 심령들이 너무 많고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심령들이 많사오니 오늘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 시간 스스로도 돌아볼 때 하나님 틀조정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은 몸이기에 하나님 저희들 간구하옵니다.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아직도 유효하여서 참여하는 심령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칭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그러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상황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과 힘과 능력, 비전이 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알며 지은 죄,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숨기지 않고 더욱 빛을 바라며 주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닌 이런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으려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진정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감사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장여우수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전하는 모든 말씀이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하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사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임하사 성령 충만하심으로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시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성도분들의 마음과 함께 주님께 전달되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사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간절히 찬양했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강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참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거는 우리는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일이 터지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소경과 다를 바가 없죠. 어떤 소경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확 미끄러졌는데 갑자기 아래로 막 툭 떨어지는 겁니다. 다행히 나무뿌리를 하나 딱 잡았는데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발이 땅에 닿나 막 발을 이렇게 해보지만 아무것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무뿌리 하나를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이게 절벽일까? 이 절벽이 얼마나 높을까? 이 절벽 밑에는 강일까? 아니면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을까? 혹시 악어들이 잔뜩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와보지 않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팔이 막 떨어져 나갈 것처럼 너무 아파서 할 수 없이 에이 모르겠다고 확 뛰어내렸는데 한참을 떨어질 각오를 하고 탁 뛰었는데 금방 발이 탁 닿는 거예요, 땅에.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런 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죽기 살기로 안간히 힘을 쓰면서 고심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전혀 모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엉뚱한 일에 걱정하면서 그렇게도 바둥거리면서 살다가 덜컥 어떤 사건을 만나면 빠져나올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특히 긴 세월을 살아본 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까?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인류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나는 불신자들과 뭔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분명하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의 평생에 늘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을 얻으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그 마지막 승천한 자리에 모였던 50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써라 이랬더니 그 500명 중에서 380명은 다 흐트러지고 그래도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10일 동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마침내 10일 되는 날 그날이 마침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고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도 임재해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 중에 우리 안에도 내재해 계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은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그 예수님의 목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서 진정 능력이 있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남다른 재능과 남다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보다 못하면 도태되고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생존 경쟁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재능이나 지식만 가지고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의 몸은 질그릇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심령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릇과도 같은 이 몸속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왔는데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대서양 가운데 막 풍랑이 막 이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요한 웨슬리는, 젊은 웨슬리는 나는 죽었구나 하는 죽음의 고비를 경험했고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배 안에서 어떤 한 그룹의 신앙인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배 안에서 똑같은 풍랑을 만나서 똑같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요한 웨슬리는 선교를 가는 사람이 지금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떨거나 요동함이 전혀 없이 그냥 처연하게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굉장히 호기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2년을 죽으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나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구나 하고 선교를 접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이 돼 있는 상황 가운데 그때 그 배에 탔던 모라비안 교인들이 떠오른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라비안 교회 집회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데 웨슬리는 생전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주석을 하는 것을 듣는 중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복음의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 주셔갖고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는 평생 35만 킬로미터를 여행을 했대. 자동차도 없던 그때.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설교를 4만 번이나 했대. 4만 번. 4만 번이나 설교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88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아까 젊은 시절에 선교를 나가면서도 태풍을 만났을 때 무서워서 덜덜 떨었던 연약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별 능력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엄청난 선교 사역을 했고 그가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Before와 After가 다른 것은 요한 웨슬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 받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신 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잖아요. 다들 그냥 별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을까? 첫 번째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인내심도 부족합니다. 조금만 분한 일을 당해도 참지를 못해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예, 조금만 손해를 봐도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고 한숨을 쉬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세상이 꺼지는 줄 아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두 해도 아니고 평생을 살 수 있겠느냐고요. 세상 임금 악하고 교묘한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마귀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평생 동안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으면 오늘 26절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슬퍼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도 나오셨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김장 차리는 자기네 집 김장 담그는 것도 힘든데도 교회 나와서 힘을 합쳐서 김장을 덮고 선교지도 나가고 때로는 순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특히 김장이 진짜 맛있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애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이따 점심시간에 꼭 오셔서 김치 맛있게 좀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죠?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뺨을 맞으면 참지 못합니다. 아파서 참지 못하는 게 아니고 뺨을 맞으면 굉장히 모욕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세상, 21세기 지금 세상에 누가 난데없이 여러분을 뺨을 때렸는데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참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여기도 때려달라고 얼굴을 갖다 대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런 모욕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욕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참어. 아예 왼뺨을 돌려대. 누구의 도움일까요?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성령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는 참아야 되고 왜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고 대들면 안 되죠?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저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의견이 다 다른 사람이고 저마다가 다른 데보다도 교회를 오면 존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만 듣고 싶은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 있어요? 우리에게 남는 건 혈기밖에 없습니다. 혈기. 그래서 정치인들 여러분 늘 싸우는 거 맨날 보시잖아요. 뉴스에.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한다고 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 빼고 혈기만 남아있다면 정치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맨날 서로 얼굴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싸움밖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못 박아서 죽일 때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그냥 다 용서하면서 품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니까
가는 곳마다 유태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유태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곳마다 와서 핍박을 하고 막 끌어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침을 뱉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도 보니까 전혀 흥분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자기를 맨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동족에 대한 끈질긴 사랑과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테반 집사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돌팔매질해서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됐을까? 그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을 위해 나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초대신앙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은 신앙인답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사랑과 온유함과 이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을까?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보내셨대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고난도 당하고 병을 앓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런 일들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일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실패를 하고 고난당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후에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는 그런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모든 일들이 좋지 않아 보였던 일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불의의 사고나 실패를 경험한 후에 얼마만큼의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 결과로 여러분의 신앙이 부쩍 자랐다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든지 그 사건을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짐으로 이모저모로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걸어오신 신앙의 여정을 잘 돌아보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실감이 날 겁니다. 증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제 멋대로 날뛰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능력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마귀가 혼자서 다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던 루시퍼였는데 루시퍼라는 천사였는데 이 루시퍼가 후에 타락하고 악해져버린 그러나 결국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권세와 능력이 이 마귀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내재해 계시고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일의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이 그래서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새롭게 좀 다듬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형통, 고난,
행복, 불행, 스스로 행한 일 아니면 본의 아니게 당한 일, 사람을 만나는 일, 헤어지는 일, 오는 일, 가는 일, 병들고 뭐 죽는 일,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게 모든 것입니다. 이런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놀랍게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1년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11월 11일부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 막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갖고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일을 인해서 제가 신앙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됐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목회의 마지막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하면서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찬양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단을 한 이후로 요즘은 정말 1년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새벽 4시 20분에 이면 교회 나와서 하루에 최소한 12시간씩 또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있으니까 15시간씩 그리고 토요일, 주일도 늦은 시간 내내 작업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90시간이더라고. 그런데 뭐 전혀 힘들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열정도 주시고 하니까 신학교 강의까지 영어로 강의까지 하니까 아마 거기에 그 시간도 더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런 것을 내가 돌아보아도 아 내가 코로나에 걸렸던 이후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코로나에 걸렸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한 선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모든 일이 무조건 합력해서 스스로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모든 일로 하여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말인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신가 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기분이 나쁘세요?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은 진짜로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받을 자를 복주신다고 그랬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인데 그걸 우리가 뭐 기분이 나쁘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만족시켜주시고요, 나쁜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허실되는 것이 없이 좋지 않아 보였던 일들까지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 번역에 28절과 29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원본에는 들어가 있는 접속사인데 번역 중에 빼뜨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아셨고 나를 창세전에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도 괜찮은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나를 선택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아, 나 같은 사람을 감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서 만세전부터 마음에 품으셨고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찬란한 영광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서 사사건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모든 일을 합력시켜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꿈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일들을 절대로 우연한 일이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바라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죠. 2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빌어야 할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서 애를 태우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눈앞의 것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났을까? 결론은 다 똑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였구나.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왜 사업에 실패했을까? 왜 내 자녀의 앞길이 막혔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병상에 눕게 하셨을까? 왜 나를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하셨을까?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단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절대로 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철저하게 간섭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성공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가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자기의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멀고 먼 애굽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을 할 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선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깊고 치밀했고 완벽했잖아요. 요셉을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펼치서 애굽의 제2인자, 최고 권세자로 만들어주셨고 더 크게는 장차 벌어지게 될 야곱 일가의 환난과 시련을 대비하셨고 또 그 야곱의 일가 70명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내신 거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요셉의 혈통으로 내려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거 다 이루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똥이 튀기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건들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평생에 내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만큼 성령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에까지도 물론 우리 초대신앙교회 위에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항상 강하게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정말 오늘 저희들 스스로 돌아볼 때 저희들이 날이 갈수록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제 이후로는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증명하게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며 성령 충만함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도 바칠 수 있는 믿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쳐진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들을 위해 쓰임을 받을 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항상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가족들 늘 건강한 중에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한 광고 없고 오늘 오후에 노방전도 나갑니다. 기억하셔서 많이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88장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